끔찍하네요. 지금 롱소드 타서 딜이 팍팍 들어가는데 하지만 살아가고 아디가 커버로 오면서 여기서 대격분을 동생해준 레드로 그렇죠? 막타가 챙겨갔죠? 톡! 네 그리고 대격분으로 그냥 패시브 네 자크 패시브를 터뜨려버리는 사이온은 CS 120개 이게 미드가 아니고 탑입니다. 자 드래곤까지 드래곤 먹는데 기환했어요 그냥 수하죠? 네 아 라인 사업을 다시 하네요. 빨리 탑 갑니다. 사이온 마관 신발 이게 사이온의 스노블링 이상하게 굴러가는데요? 막 힐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레드를 뺏어오고 미드를 커버치고 그니까 지네오스틸스의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낮은 실드에 감정이입을 해서 말씀드리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자르반은 이상해요 하는 게 자르반은 계속 갱킹 네. 나오고 그리고 사이언은 챔프 자체가 이상해요. 그니까 실드 입장에서 어떤 제 평정심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의 그런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중에 아리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침착하게 그렇죠. 플레이 잘해주고 있죠? 우리 정상도 잘해. 네. 오. 130개. 그럼 사이온, AP 사이온 안 쓰는 이유가 뭐 유통기한이 있다. 특정 타이밍 넘어가면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그럼 그 타이밍까지 꿀을 다 빨아두면 되는 거죠? 지금 킬은 없는데, 레드를 뺏어온다든지, 커버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푸시를 계속 해놓은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서. 3000골드 차이에요, 지금. 알게 모르게 이득을 보고 있어요. 트레시스의 새 친구. 사이언 아, 저 요유무 우르고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진짜 재민 선수네요. 네. 어, 이제 골렘까지 얘기가 먹고요. 체력이 어떤 그 손해가 거의 없죠. 좀 많이 다투시면 공 쓰면 되고요. 네. 근육기가 또 체력이 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놓고 보니까는 자크를 먼저 가져간 게 진짜 애매해졌어요. 어떤 공격적인 흔히 말씀드리는 육식형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크로. 아, 사이언 또 얼굴 내면 죽어요, 여기 또. 정글러이기 때문에, 정글 자크. 라인 자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동안에 자르반 거인 어릴 때 나왔고요. 많이 풀려 먹었고요. 아니, 중북구 소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르반이. 네, 자르반 템이 지금. 네. 그라가스 자크 오리아나인데, 거인 어릴 때를 갑니다, 그냥. 이거 무슨 얘기냐. 그냥 난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르반은 지금 CS는 낮지만 자크에 비해서 킬 관여율이 성공적이에요 이 정도면. 킬 관여율이 100%거든요. 네. 드래곤도 먹었고 거기다가 오리아나 그라가스 투성배면은 사이언 입장에서는 땡큐죠. 저기 한방딜이 덜 나온다는 건데 그리고 그 반대 이제 한방딜이 안 나오면 실드 유지한 채로 베인한테 붙으면 돼요. 저 딜이 진짜 안 맞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좀 약간 어이없는 딜이 나오죠. 아, 지금 짜증이 낮은 실드에 키워드는 짜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저게 스턴은 정화로 풀고 도망간다 된다 치지만 데미지는 들어오니까 저 그리고 그동안 사이언은 오 앞으로 붙어오고요. 네 저 스턴이 타딩 스턴이 아니거든요. 아프게 들어옵니다. 엘리스의 고치가 아니에요. 딜이 있는 네 그런 스턴입니다. 뱅킹 와도 전멸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 살 것 같거든요. 아, 자크 있어요.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각도 잘 안 나오고 전멸도 있어가지고 쓰레시 공공화 이런 거 막는 거 좋거든요. 네 들어오는 거 막 최고죠. 분비물에다가 쓰레시 궁극기에다가 아리 내려오기 시작해요. 오히려 아, 내려는 무육만 살짝 보여주고 네, 사이언을 지금 어느새 2차부터 앞까지 밀고 2차... 아 이거 진짜 무서운 게 그리고 정글 사이언을 쓸 때 쓰레시 사이언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랜턴 타고 와서 시선 막는 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자르반까지 와요. 이거 이러고 미드 밀리는데 이거 빨리 이득 봐야 되는데 여기서 4명이 왔는데 이쪽도 4명이에요. 4대4 세이브 세이브 저장과 속총 굴리기 세이브 해놓고 로드 해야죠. 타워 밖으로 자 이거 아 이야 속총 대박이고요. 근데 자 뒤에 사이언 사이언 와요 사이언 와요 사이언 까 제파 어? 한방 오 제파 아, 하지만 마무리 역으로 오히려 이득을 받습니다. 지네어가 시간 낭비는 더 했는데 나 저기 아무도 안 잡았어요. 아무도 안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죠. 당겼어요. 어시 먹으려고 왔다가 이야 어시 먹었죠. 어시 먹어요. 큐 긁었습니다. 어? 네. 야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꿍 선수보다 훈 선수가 훨씬 나아가면서 어 트위스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사이언이 누워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CS 1위 방금 그 한타를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경기는 지금 어쨌든 지네어 스텔스가 노데스의 6킬 가져가면서 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는 좋아요. 전멸 아, 따라가서 하겠네요. 아 이건 좋았네요.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아 무빙은 굉장히 좋았네요. 지금 피할 수도 있는 무빙이었어요.
바텀 쪽에서 궁을 썼기 때문에 네. 궁극기가 없는 상황 잘 노렸습니다. 궁 선수. 아, 여기서 한번 궁 선수가 그래도 풀어주네요. 계속 궁 선수가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지만 방금 한 방으로 만회했네요. 에어본 에이닝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스래시가 마지막에 다 맞고 살아간 게 굉장히 컸죠. 자크를 끌어갔죠? 자르반의 네. 대격변이 그리고 자르반도 안 죽은 것도 이게 그래서 제일 문제는 사이언의 등장이겠죠. 사실 그냥 사이언 없는 구도였다면은 그냥 따라가고만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한타 승리 가져가는 모습 네. 사이언 그러면서 네. 탑 정리. 지네오스 댄스 굉장히 재미있는 팀이 돼가고 있는 게 위험했습니다. 손 원맨 팀이 아닌 거예요. 트레이스도 있고요. 페이트로 잡아가고 네, 있습니다. 특이한 피겨 트레이스 도트듀오로 빼고 다 특이해요. 네, 이상한 집착의 액토신 팀의 정상인 두 명은 있어야죠. 그래도 네 재밌습니다. 나바드로 지금 물려놨습니다. 바텀 밀었고요. 코탑 앞서 나가는 두 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리까지 등장. 포탑 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라인 네. 관리를 사이언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 라인 컨트롤 두 개씩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건 오리아나의 딜이 희망인데요. 오리아나가 그나마 지금 CS 잘 먹고 한 번도 전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트레이서스가 알고 오리아나 마크를 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드래곤 아리는 탱 다 해주고 실드 탱 다 줬어요 지금. 만 피로 잡았어. 간지러워요. 탱킹 다 했습니다. 실드로. 자리. 이게 오리아나가 만약에 사이언에게 물린다면은 추후에 들어온 매혹 때문에 살기 힘들죠. 네. 그리고 그 어그로를 받은 오리아나 대신해서 베인이 뭔가 해주기는 베인이 성장을 잘한 것도 아니라서 네. 여러가지 힘듭니다. 지금 나중에 실드. 자, 블루 타이밍. 사이언은 바텀으로 이동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이브 선수의 소통 폭발이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변수를. 네. 만들지 않으면은 무난히 끌려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언 유통기 짧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꿔 말하면은 한 번 던지면 끝이란 얘기거든요. 한 번만 한타 이기면 나중 실드가 충분히 따라가면 합니다. 이제 그 변수를 차단하는 게 지네어 입장에서 로드 선수의 코그모. 그렇죠. 잘 성장했어요 지금. 고음을 들어놨죠. 길 노데스 4호씨 코그모가 선모랑도 아니고 지금 선 무한의 대검이기 때문에 성장 기대치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앞에서 막 사이언이랑 막 자르반이랑 아리랑 막 하다 보면은 코그모가 다 죽이는 이런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나 사이언은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는 게 안 때리면 실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귀결되는 게 지금은 세이브 선수의 수천 폭발입니다. 무서워요 지금. 안 터져요. 안 터졌어. 와 직격판대 안 터져요. 안 터졌어요 방금. 이거 굴욕이죠. 딜택 느낌 납니다. 사실 책 사이언 샘피언 자체가 약간 좀 멍청한 컨셉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좀 허실실거려서 지금 이대로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챔피언 움직임 자체도 짜증나요. 뭔가 걸음걸이가 네 바보 연기 하면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식탐받은 바보 같죠 지금은. 네. 근데 바보가 지금 게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가 어느 7000골드 차이에요. 와 훔 선수도 지금 심해놓고 나왔어요. 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타이밍이군요 진짜로. 지금은 자크도 정글이라서 그 어떤 챔프도 아리한테 솔킬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르반도 주문 보시자 가주면서 어느 정도 딜도 되는 약간 탑솔리형 템이 나왔어요 자르반도. 자 방출의 마법봉을 하나 더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찌됐든 뭐 자크가 정글이든 아니든 자크가 있고 그냥 나중에 저기 조합은 한계가 있어 우리가 시간 끌고 버티면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그라가스는 그런 챔프가 아니라 언제든 좀 극과 극인 챔프거든요. 특히나 그라가스 유통기한 엄청나거든요. 네. 불안합니다 지금. 그라가스 약간 모르나 같은 느낌이에요. 중반 타이밍 넘어가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자 노페 선수 오라클 들었습니다. 네 성배니까는 쓰레쉬한테도 딜이 저거밖에 안 들어가요. 안 아픕니다. 저게 방금 그게 주력 스킬이었는데 안 아프게 들어왔죠. 용약 사이언 방출의 마법 하나 더 있습니다. AP가 350이에요 지금.
자, 탑 2차. 지금 계속해서 게임을 주도하고 있어요, 진에어 스텔스. 아, 리슈 좋고요. 매워. 아, 잘했습니다. 여기서 시간 끌어주다가 드래곤 나올 때쯤 돼서 쭉 내려가면은 낮은 쪽은 와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또 기동성 좋은 아리가 미드 찔렀다 합니다. 막 이런 식의 플레이 해주고. 네. 흔드는 게 하면 되는 거죠. 흔드는 과정에서 그라가스에 물린다면 그때 낮은 실력의 기회가 오는 거고요. 고구모 스태틱 나왔어요. 딜 지금 엄청납니다. 베인이 3킬 오데스일 때 강하면 사이렌은 000일 때 강하네요. CS가 혼자 이게 근데 그 어떤 뭐 합신 명령. 사이온 또 탱킹 해주고. 아리 혼자 네. 시선 끌고 있어. 아리 혼자 시선 끌고 있어요. 꼬리 치면서. 저것도 사이온 궁극기가 있어요. 체력 없죠. 그렇죠. 네, 켜주면 궁극 켜주면 돼요. 잘 차죠. 체력 궁극 키면은 눈치챘어요? 아, 눈치챘어요. 자, 근데 이거 자, 근데 체력이 별로 안 빠진 상태라서 싸워 볼만 한다. 스톤. 와, 선전으로 보여. 쩐다 녹았어. 녹았죠. 대격권. 아, 근데 이러면 딜 많이 못 넣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면 괜찮아요. 쉴드. 어, 자, 아리가 다음 스킬. 자, 아리 사이언. 아, 아리 많아 오세요. 아리. 야, 딜. 매우 매우까지. 이게 무서워요. 자, 코그모 코그모 잘 붙였어요. 한 방. 오! 자, 한 방. 저 한 방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갔어요. 오리아나가 살아갔네요. 그니까 오리아나 자성장부터 쉴드가 기묘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해가 괜찮은데 한 번 더 지면은 사이언 유통기한 쭉 빠지거든요. 상대가 템이 나와서 쉴드 터트리고 딜까지 넣은 상황이 되면은 사이언 할 게 없습니다. 네. 대신 방금은 아리가 후진입하면서 딜을 제대로 못 넣었죠? 네, 결과적으로 대격변도 약간은 좀 아리가 방해가 됐고요. 내려가는 노크 선수가 앞쪽에 잘 묶어주고. 네. 아, 여기서 한번 뒤쪽으로 살짝 밀려나지면서 알이 스킬이 안 들어갔으면 돼요, 지금. 네. 이제 애쓰면서 당황해서 우와. 여기서 예, 아 이거 오리아나가 높겠구나 싶었는데 매혹이 들어갔거든요. 매혹이 들어갔습니다만 아니의 마나 부족 때문에 안 죽었죠. 코그모가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빼는 무빙을 했던 거. 네. 한 방이었거든요. 아, 적을 맞고 살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한대 검에 스태틱에서 하나만 터지면 죽는 거였는데. 치명타 혹은 번개. 자, 미드 쪽 대치 중입니다. 충격파. 아, 근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런 충격파가 사실은 네. 홀령질주 빼면서 압박 주겠다. 그렇죠. 자, 드래곤. 드래곤 쪽. 네, 라인 상황이 좋습니다. 코그모 만화 상황도 약간 불안 요소 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금방 차겠지만 마라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어, 이런 거 좋아요. 아, 근데 이거는 노페 선수 체력이 너무 없고 패시브도 빠져서 갈만한 그림이죠. 패시브 빠지기 좀 크거든요. 저게 딱 사이언 Q W면 죽는 제가 네, 못 들어갑니다. 차크. 코그모가 전멸도 있어서 코그모 땡겨온다 변수도 지금 작용하기 힘들고요. 결국에 세이브의 술통인데요. 자, 이런 동안 탑 미녀 소실 생깁니다. 낮은 실드 가죠? 가는 거 알고 귀환 취소하고요. 라이언 드래곤 탱킹. 드래곤을 먹었고요. 먹었고요. 아, 자크가 오히려 자크한테만 오히려 자크가 잘못 들어간 기계가 되버렸습니다. 제시판이 좋았고요. 베이 와! 코그모! 코그모님 베이 녹았어요! 베이 녹았어요! 코그모가 베이 녹였습니다. 와! 야, 코그모 딜 지금 장난 아니었어요. 방금 저 딜이 베이 무슨 스킬 맞은 것처럼 체력이 사라졌죠. 치명타에 번개 터지니까. 그리고 자르반이 살았어요. 네. 아무도 못 죽였습니다. 베인만 잡혔어요. 드래곤까지 내주고요. 이름은 드래곤 잃고요. 탑 CS 다 잃고요. 코그모 킬 먹었고요. 바론 가나요? 바론은 네. 약간 무리 네. 맞죠 이거는. 코그모 마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 야, 매우 좋았어요. 저봐 죽음 뱉고 쓰면 진짜 훈선 화려합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요. 조핑 거 사야 되나요 이거? 뭐 지네요. 이제 펠컨스가 좀 일방적인 패배를 네. 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120%를 지금 스텔스가 해주고 있어요.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더 힘 나죠? 네.
침착하게. 야, 야 배웠다 맞추면서. 점화 쓰고. 네. 피하고 피하고. 깔끔하게 잡았죠. 글로벌 골드. 오. 8000 골드. 오, 보통은 이제 반대로 많이 가죠. 모랑 인피. 지금 인피 모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원래 인피의 스태틱이면은 이제 체육상 정도 가주는데. 어 벤이 좀 뭡니다. 상대 방템이 없으니까. 아리가 또 시간 끌고 바론가요? 아 이거 모랑은 어떻게 쓰다 되냐면은 벤한테 몰아쓰고 벤이 보도 되거든요. 그거 뭐가? 그렇죠. 자 다시 빠져주고요. 미쳤죠? 계속 어 아리가 지금 벤인가 1등 마크 되고 있어요. 네. 강지한타를 유도한 듯한 그런 움직이. 사이언 탑 한번 정리해주고요. 자 방금 아 아니네 아니네요. 빈 정화 빠져가지고 방금 빠진 줄 알았는데. 믿을 자식도 본민 실드 1차 하나도 못 믿었어요. 탑 미드 탑 탑 미드. 아 그렇죠 파터. 퍼펙트예요. 그 와중에 사이언은 어거지 3개밖에 없다는 거 재밌네요. 지금 킬 관유는 킬가연율로 말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LOL은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바론 쪽 계속 압박하는 진의 스텔스. 근데 이제 바론 잡는 폭딜이 되는 조합은 아니다 보니까 라인실드 입장에서도 상대적인 그로는 좀 여유 있게 눈치를 보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네, 탑이든 미드든 바론 잡기 좋은 챔피언은 없죠. 그렇지 코그모. 와드 지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들어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다시 미리 밀고요. 답 한번 정리하는 사이언. 네. 와. 아유. 이 범위는 은근히 넓어요. 오! 맞았습니다! 사연 없으니까. 아 이 코그모 딜이 진짜 이게 그라가스가 뭔가 이렇게 확 이니시에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사연이 한번 째려보면은 그라가스 그냥 죽으니까 뭐 그런 플레이 전혀 못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잠깐 들어간만 어. 무빙 했었습니다만. 자 그래도 우리아라 딜은 강력해요. 네 아기피 한번 해주고요. 뒤로 밀리는 나진 몰립니다. 오! 자그마 무기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시야. 자 이거 미드 쪽 밀면서 자 들어갔어요. 어 좋네. 자 근데 쏘나, 아리 쏘나 쏘나 아직 숨어있어요. 자 자르마 잘 들어갔고요. 지도폭파 실패. 아리 매우 야 매우 피했어요. 우리 하나 크레센도 사이엄 쌩쌩해요. 아 쓰레쉬 아야 쓰레쉬가 잘 봤어. 쓰레쉬가 다 왔어 앞으로. 대박이에요 쓰레쉬 사이엄 앞전멸 지나갑니다 사이엄. 아 높은 선수 터지고요. 아래쪽으로 지나갔어요. 이러고 타워 밀면 됩니다. 사이엄 저거 터 야 터뜨리고 싶다. 야 맞았어 딱 땄었어요. 아~ 진짜 깔끔하네. 저거 사이온이 죽일 줄 알았는데. 네. 와 리가 그리고 쓰레쉬가 사이온 없어요. 네 없죠. 그대로입니다. 방금 쓰레쉬 명령삼이죠. 아, 카슬째 찍기 노벨평화상이 노벨평화상. 네, 네. 그렇죠. 고무지팡 고무지팡 영이야. 자 그리고 쓰레쉬가 이번에는 정말 과감하게 들어가주면서 궁도 궁이지만은 지금은 사슬째 찍기 웬만한 궁 안 부럽게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대박이었죠. 쓰레쉬가 여기서 생각보다 뒤 가에 들어오면서 김지민 선수가 진짜 사실은 한타에서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네, 매우 착했고요. 네. 여기서 불의 해결 맞았던 거를 앞으로 샤아악 했어요. 네, 그냥 오리아나 뼈 다 끌었어요. 저 소통 폭포 아닌가요 쓰레쉬 스킬이. 와, 충격파 안 부럽죠? 사이언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와 베인 체력 빠지는 거 보세요. 한번 째려보니까 저기서 갈라지면서. 네 하지만 사이언은 너시라는 거. 네. 자 그 와중에 아리가 반대로 사이언이 약간 무빙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너시라는 측면은 요거 전면 빠지 이거 충격파! 야 이거 좋았어요. 출발하냐 우리도 한다! 제대로 했어요. 이번에 좋았어요. 코그모 아 근데 이게 아리가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추가적인 어떤 이득을 타워를 못 밀어요. 타워를 드래곤 정도 드래곤.
드래곤 가지고는 진짜 배가 좀 고프거든요. 독가기에는 미드가 너무 뻥킬려 있어. 네, 아 이거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타워 상황 때문에 블루오더 카정을 당합니다. 어쨌든 어 블루 좀 안 가나요? 미니언 먹네요. 네. 미니언 먹으면 체력을 낮은 사이오는. 어, 사이오 체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꽤 많이 올라갔죠? 2632 지금 체력 도란... 두, 도란 두 개밖에 없는데요. 네, 체력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우 아리. 아리가 무서워요 지금. 큰 지팡 2종 세트. 코고모 죽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죽은 거 치고는 체력이 네 어마어마하죠. 드래곤 한번 그 정도. 어,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전병 타이밍을 이 정도면 무난히 넘어갔다 봐도 코고모랑 용 바꿨으면 뭐 괜찮죠? 네. 자 그리고 모란검만 됐고 핑화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고모 조금씩 전멸 오니까요. 뭐, 그러다가 또 어쨌든 공의 지팡 이후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더 봤고요. 오리아나도 공의 지팡이 쓸데없이 큰 지팡이 아니 라바델 죽은 모자까지 네 완성시켰습니다. 바로 쪽도 코고모 모란검 있고요. 코고모 비싼 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우속상이 없이도 지금 딜이 팍팍 박힙니다. 탱커가 없죠? 배영 미스. 다크도 지금 신발을 막아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탱킹력은 좋지가 않습니다. 아리 때문에 이거 라인 못 밀어요. 자 이거 어 이거 잘못 들어오면 아리 매혹이 끊길 수도 있네요 오히려. 이거 막 소나 같은 거 원콤 나는 거 아닌가요? 어 사이언 들어! 어 무서워. 어 근데 방금 딜 교환해서 네 오! 근데 지금 좀 오리아 스크라치 이거를? 지금 오리아나 맞아요? 이거 오리아 스노팔 없거든요? 오리아나 오리아 승부입니다. 크레센도 근데 아리 살아있어요. 아리가 안 받았고요. 야 자크가 또 무리하게 들어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양쪽의 정글러들이 네. 모두 전사한 상황. 하지만 아리 체력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약간 아리 체력을 빼는 과정에서 오리아 충격파 썼어요. 네 쉴드로 자 일단 첫 번째 포착을 아, 드디어 미니에 성공하는 낮은 쉴드. 네. 자 탑 시스 손실. 탑 2차 앞까지 지금. 네 저런 거 하나하나 무시 못합니다. 거의 웨이브 4개짜리 지금 날아가고 있죠. 속 터지죠 저거 보면. 네. 저런 거 하나하나가 스노우블링이고요. 시야가 아예 가려져 있어요 바론 쪽. 베인 바텀 바론 가죠? 베인 가... 바텀이에요. 아 바론 갑니다. 베인이 가죠? 바텀에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이언 궁극기는 체력 유지엔 최고예요. 저 AP 사이언인데 체력 차고 있습니다. 가르바노고 어 이거 기가 될 수 있어요. 기가 아리가 없습니다. 아리가 근데 이거 올라오다가 베인이 아리한테 끊길 수 있어요. 어 베인과 아리? 네 아, 베인이 함부로 못 올라요. 베인이 함부로 못 올라요. 어, 이거 마무리하겠는데 아 마무리하네요. 바론 갔어요. 야 이건 혼자서 위치 잘 잡아가지고 베인이 못 올라왔어요. 베인이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면서 네 그리고 베인이 없더라도 뭔가 술통으로 꺼내와서 1점 사고 자꾸 막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사이언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앞에서 노려보고 있어요. 아 또 무슨 템을 살지 사이언. 정말 마음 없어. 많이 무서워. 사이언도 그냥 죽음의 코스랑에 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론상으로 잘 맞죠? 네. 실제로 예전 OP일 때 많이 쓰기도 했고요. 꿈의 템이죠. 지금은 사실 가기가 힘든 템이지. 가다가 게임이 이기거나 게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사이언이 유지할 때 확실하니까요. 자, 코고모가 이제 최후의 속삭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어. 야, 이거 먹방. 와, 네포 죽어요. 네포 미니언 죽어요. 먹방이죠 진짜. 쭉쭉 밀리죠? 아직도 3어시에요. 스킬 한 번에 라인 한 라인 딱 정리되잖아요. 야 너 뭐 잘 먹, 힘들게 아... 먹냐? 마나 소모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쿨이 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자 장화 끝났고 좀 있으면 블루 나올 타이밍이 됐죠. 아 블루를 뺏고 뭔가 움직임을 취할 것 같네요. 어, 근데 이거 핑화 아, 이제 연장 연장력이 없어서
저기 핑 하나 놓쳤었죠? 어? 형시했어요 지금 싸움이 넘어가네요. 드라가스 딜이 좀 더 나와줘야지 뭔가 의외의 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이야 미쳤어요. 이거 대박인데 딜교환. 네. 오 아파요. 우와, 우와. 사이온 그냥 째려보고 갔는데 아픕니다. 자크가 빠지면 구멍 뻥 뚫리죠 이거는? 그러면서 아린은 또 미드 푸시. 아 훈수 왜냐면 아린 합류가 빨라요. 네. 누구지? 아 저 훈영이 진짜 좋습니다. 미드 푸시. 자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무리예요. 와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진이어 스텔스. 나갈 수가 없어요. 블루 먹었구요. 자리를 못 비우죠? 아린 실드 다시 아린 미드 밀구요. 미드 밀구요. 타워의 대응이 조금씩 누적시킵니다. 바론 버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미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자 공 달고 자 충격파리 아직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제이슬로우 스래시 지금 어그로 빠는게 너무 좋았는데요. 스래시 어그로 빠는게 대박이었어요. 네. 살았습니다. 미드 밀어서 아리도 없는 안타였어요. 안했어요. 미드 가면 되죠. 미드 바로 가죠. 형이 밀어놨다. 바론 체제는 또 무시 못하고 거의 다 밀었어요. 훈 억제기 밀립니다. 훈 억제기 파괴. 와 자르마가 스래시 어그로 분배가 대박이었네요. 스래시가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궁극기 써주면서 레드 빼고 드래곤 먹고요 이득 다 챙겨가요. 먹을 게 없어요. 자 억지 먼저 밀렸습니다. 블루나가 아리가 먹어갔고요. 아 여우 새끼 또 훈 생긴 게 나오네요. 진짜 잘하죠 지금. 드래곤 완벽에 가까운 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 자 사이언 보떼기 합니다. 사턴 보떼기 합니다. 우와 시체만 남아있네요. 롤마켓 하고 싶은데요? 모렐로 롤마켓 나왔습니다. 아 저거는 쿨감. 네 쿨감도 있고 베인 사람에서 간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1차 비는 아주 쉴드 최소한 이득이죠. 집에 빨리 가야 돼요. 드디어 1차를 다 밀었습니다. 하지만 라인 클리어가 빠른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 취향이 또 부담스럽고요. 탁 갑니다. 그리고 이게 사연이 후반과 위통에 빠진다는 얘기 듣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가스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상세가 돼버렸고 결국 사이언을 의식한 건지 드라가스 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혀 그렇죠 의미가 없는 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이언을 보고 잠깐 정글로 돌렸다 라고 봐야겠는데. 네. 그것도 노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지는 법이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하는 말이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진다. 솔직히 이재석 선수도 최종 발사 못 썼던 그 경기도 생각이 그냥 너무 많았다. 네. 그 얘기를 했었죠. 자 미드 슈퍼 미니언 밀려옵니다. 미드 쪽에 한 명 보이는 순간 째깍째깍 시간은 지네어 스텔스의 편이에요. 미니언 많이 모였습니다. 미드 지금 저거 3개 정도 모인 것 같은데요. 어? 아니 빠져나갑니다. 옆쪽에서 뒤쪽에서 아 또 훈영 들어가요. 아 이것도 들어갈 제스처만 취해도 1대1은 아래 무조건 이기니까요 지금은. 네 지금 훈기토 다 죽이죠? 네 또 빠지는 거 아 2차 주네요. 2차 함정이 안쪽 타워까지 네 이너타워 데미지 네, 꽤 있습니다. 이거 오는게 한마디 탱크 미니언이 따라오거든요. 저기 또 따라오는게 고고무 세요. 어? 어 이거 약간 네. 네, 잘못 들어왔죠. 잘못 들고 치고는 잘 빠져나왔습니다만. 아유 라인 클리어 억제기도 터지겠어요 이러다가. 저렇게 빨리 클리어 하니까 남은 시간 할게 좀 많아지죠. 쉴드 지금 얼마죠? 사이요? 아니 계속 시간 끌고야 지금. 오, 이야 뭐 째려봤는데 700 740 쉴드량을 쉔궁이에요. 쉔궁이 터지네요. 네
미드 쉔... 아리 계속 스플릿 푸시. 바텀도 밀리고요. 그놈의 끼움이거든요. 쉔궁 못 터트리면은 딜 들어오는. 아 그렇죠. 쉔이 날아오는 게 아니고 터지는. 자 왔습니다만 때려보고요. 그렇죠. 아 때려봤어요. 파이팅 줘요. 다 자꾸 궁 빨았어요 지금. 사이언이 그냥 한번 스턴 넣어주면 끝이거든요. 잠깐 궁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 좀 힘들어 보이죠? 자꾸 궁 이거 진짜 그라가스의 기적 말고는 없습니다. 단원컨대 아 실드 탱킹 실드로 추억증이 가는데요. 추억증이 갔습니다. 저는 궁영사크라서 할 게 없어요. 매혹 빠졌고요. 그냥 걸어서 나가는 것밖에 할 게 없죠. 그라이 억지 밀리고요. 이야 스매시 궁 좋게 아 크레센더 권진 선수 훗 이야 다 낚았어요. 이야 아니 방금 스매시와 아리의 무비 죽여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우와! 터! 야! 드디어 킬 먹었네요! 킬 먹었어요, 트레이스! 드디어 킬 먹었네요! 노려보고요. 정화. 정화 빠지죠? 의미 없죠? 여기서 경기 마무리 되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대박인데요? 사이어 벤 해야 되나요, 이러면 또? 1번 됐고, 사용 선고 들어갈 컵 나오는데, 이따 게임 끝낼 생각이죠? 아! 넥서스 지지! 지네스테스가 나진 실드를 잡아내면서 1경기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소드 블레이즈와는 다른 의미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훈 선수 아리는 진짜 벤카드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근데 그리고 또 사이언도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사이언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크 결과적으로 자크를 정글로 갈 정말 처음부터 네. 정글의 의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이언 때문에 그라가스를 꺼내든 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인전에서 네. 압도를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라이즈를 탑으로 세웠으면은 라이즈 사이 카운터 되기 때문에 싸움이 돼요. 근데 라이즈 총알 약한 점도 있고 자크가 또 총알 약해가지고 2대2 싸움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라가스를 고른 건데 그게 독이 됐어요. 네 이거는 어쨌든 뭐 세이브 선수가 다루어야한 챔프를 뭐 다룰 수 있고 트레이스의 네. 사이언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는 뭔가 해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강한 정글러를 고르고 라이즈를 고르는 게 네. 제일 좋습니다. 자 과연 지네스테스는 두 번째 경기에서 다시 한번 사이언 아리 카드를 꺼내들지. 그 와중에 사실은 이 권지민 선수의 쓰레쉬도 아, 네. 순간순간마다 피지컬이 중요한 타임마다 정말 뭐 다섯 명은 다 잘해줬지만 네, 마지막 센터 피하는 부분도 좋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잘했으니까 나온 네. 이야기죠. 자 그렇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8강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